부드럽고 자상한 남자에서 영리한 소년이 되어 돌아온 송창이. 완소꽃미남에서 의리파 소년으로 변신한 이완. 두 소년과 유쾌한 데이트 지금 시작합니다. 50년대 거리를 완벽하게 재현한 세트장. 강유진 씨가 카메라 앞에서 아이처럼 장난을 치는 두 소년. 바로 이완 씨와 송창희 씨인데요. 두 분 중에 어떤 분의 연기가 더 마음에 드세요, 감독님? 자, 쉽게 대답을 못하시죠. 이건 무슨 뜻일까요? 감독님의 액션 소리가 떨어지게 무섭게 열심히 달리기 시작하는 송창희 씨. 캄캄한 밤중에 어딜 그렇게 가시는 건지 계속해서 달리고 또 달리는데요. 아우, 이거 뭐 정말 너무너무 힘들겠죠. 제가 무슨 포레스트 건프도 아니고. 그렇게 보다 없으면 또 뛰러 갑니다. 화이팅. 자, 송창희 씨 파이팅. 한편 이완 씨는 혼자만 따뜻하게 몸을 녹이고 있네요. 창희 씨 뛰는 건 어때요? 웃겨요, 저. 어떤 분? 되게 코믹이신 것 같아요. 달릴 때 꽃 하나 들고 달려야 되는데. 하지만 이완 씨도 곧 실감나는 채찍질 연기로 온몸이 땀으로 다 젖어버렸는데요. 영화 소년은 울지 않는다는 한국전쟁 직후 전쟁보다 더 잔인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진 자와 강한 자가 되려는 두 소년이 비장한 세상과 맞서 싸워나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두 분이 저를 만나기 전에 뭔가를 준비하셨다고요. 생각보다 이렇게 몸집이 좋으시면 어머나. 아, 이렇게 할게요. 아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예 안녕하세요 보다가 아,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. 전 정말 몰랐어요. 알겠습니다. 제가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던 이 시대 완소 남자 오늘 모셨습니다. 이완 씨와 송창희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너무 아쉬운 거 아니에요, 정말. 소녀는 울지 않는다. 소녀는 어디 있는 거예요? 저는 어려요. 아, 몇 살이신데요? 저는 만 24살입니다. 25살인가? 아, 소년이 되려면 25살이 왜 소년이야? 영화 찍을 땐 20대였는데 영화 찍고 나니까 30대였어요. 우리 사실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.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여자한테 그렇게 뭐 솔직히 잘해줄 땐 잘해주지만 네. 두뇨처럼 그렇게 많이 잘해주는 편은 아니에요. 극장에서 피아노를 쳐준다거나 네. 그런 거는 저는 절대 못하는 성격이죠. 피아노를 못 치는 게 아니라 외형으로 삼았으면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. 저희 씨는... 진짜 기대 많이 하고 있었어요. 제발 좀. 아, 사실은 영화 촬영보다 다른 거에 관심이 있으셨군요. 저희 뭐 감독님이나 스태프분들 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. 한 번도 안 쓰라고요. 그날 일정을 그렇게 잘해주셨어요. 근데 저희 이제 그날 데리고 오면은 그 이후부터는 저한테 제가 찬밥이 될 것 같은 거예요. 아, 눈을 깊어주셨구나. 이런 거 깊혀줘. 아, 눈알을 깊혀주셨군요. 키큰 여자라고요? 키큰 여자가 이상형이라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? 제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왔죠. 제가 키가 왜 큰지 아세요? 송창희 씨 때문에 큰 거예요. 키가 크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. 그러면요? 어깨가 좀 넓으신 거예요? 아, 어깨 크시면 넓은데. 허벅지도 좀 아니요. 아니요. 여러분이 저에 대한 애정 표현이 조금 남다르죠? 저 정말 힘들겠지. 너무 춥고요. 정말 잘하십시오. 소녀는 울지 않는다. 잘하십시오. 두 분의 멋진 연기 변신 기대하겠습니다.